예, 오랜만에 퍼즈 시리즈를 해갖고 퍼즈 소리를 쫙 들어보니까 참 뭐랄까 와닿는 게 있네요.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게 와닿으십니까? 그 옛날 클래식 락들에서 나오던 소리가 네. 여기서 막 나오니까 아, 참 그렇군요. 좋네요, 막. 네. 그러면은 뭐 그런 문화살롱의 일환으로 그런 뭐 예전에 그 퍼즈톤의 그런 클래식 락에 대해서 뭐좀그 얘기해주시나요? 디스토션이 그 마샬 앰프에 의한 디스토션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다 퍼즈 사운드죠. 뭐 그렇죠. 클린톤 크런치 퍼즈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세티스팩션이나 막상 하려니까 이거 생각이 안 나냐? 뭐 퍼즈 다양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빈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퍼즈를 걸어놓고 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요. 네. 한 번씩 팍팍 밟는데 그렇군요. 여기서도 제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퍼즈로 마치 옥타브가 걸린 듯이 팍 쓰는 사람이 제 후배. 디프백. 예, 네. 그리고 뭐 지미 페이지, 지미 지미 핸드릭스도 핸드릭스는 좀 말할 뭐, 것도 네. 없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지미 핸드릭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뭐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즈가 사실 사운드의 대세였고, 그래서 퍼즈 톤을 들으면은 뭔가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이 나오면서, 이 약간 좀 차이점이 오버드라이브는 이 어떤 그 굵은 그런 입자감을 그대로 좀 살려주고 디스토션은 그거를 좀더 이제 이렇게 예 잘게. 왜곡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퍼즈는 그냥 뭔가 약간 그냥 꽉 눌러갖고 아예 이거를 뭉그러뜨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궤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처음에 퍼즈 톤을 처음 들었을 때어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텁텁하죠. 네. 텁텁하고 뭔가 막꽉 눌려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매력적인 어떤 빈티지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다라는 맞아요. 것도 결국엔 학습돼서 아는 소리라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퍼즈라는 사운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그 나이대가 좀 어린 기타 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한 7, 80년대 명곡들을 좀 들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사운드가 어느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나 제프 벡 선생님 말씀하신 네, 그 노래들, 그 전작, 예전에 그런 초기작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퍼즈 사운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가볍게 퍼즈 문화살롱 살짝 진행을 해봤고요. 조보나마사 퍼즈입니다. 퍼즈가 지금 게르마늄이랑 실리콘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두 드렸는데, 개가 대세죠? 네, 대세죠. 뭐 IC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거 게르마늄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5만 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이상의 사운드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게르마늄을 하면서 체험을 해봤죠. 근데 시그네처 모델의 뭐 흥행 보증 수표 중에 하나인 조 보나마사 퍼즈의 게르마늄이라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FFM4 모델입니다. 가격은 20만 2천원,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갔죠. 한 올라갔네. 2만원 더 2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조 보나마사 이름값이죠. 네, 조 보나마사가 여기에 이제 멘트를 날려준 게 저와 던롭은 제 시그니처 퍼즈 페이스를 밟는 즉시 풍부하고 크리미한 소리를 쏟아내는 페달로 개발했습니다. 잭을 꽂고 풋스위치를 켜보세요. 그 결과물은 여러분을 영감의 원천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하고 깁슨 레스폴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게 돈 받은 사람의 그 평처럼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잘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주 뭐 평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계속 지금 싱글에 훨씬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보나마사는 결국 이거를 깁슨 레스폴에다가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험버커에도 지난 시간의 모델들보다 더잘 어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많이 안 눌릴 거라는 생각이 기대가 들어요. 확 되네요. 네, 일단 두텁고, 좀 크리미한 느낌이라는 데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일단 싱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퍼즈량 제일 적은 상태고요. 가장 많은 상태. 지금 보면은 퍼즈량에 따라서 사운드가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아요.
조금 얌전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험버커의 전주곡 같이 네. 싱글에서 조금 독하게 나오진 않고 부드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샬이고요. 어, 좋아요. 가장 적은 퍼즐량. 아,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네요. 험버커. 네, 세스러 보이기를 할까 말까. 아이,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 했어, 결국 했어. 네. 세스러 보이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 했어. 네. 팬더고요. 어, 좋은데요? 아, 좋네. 마샬로 험버커라고 꽉꽉 눌리고 이런 게 좀 덜하네요. 네. 오, 오 좋아. 오, 확실히 열려주네요. 가장 듣기 안 좋은 왜곡이 덜한 그런 사운드를 지금 세 개 했던 모델 중에서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 괜찮네요 사운드. 물론 그 험버커 특유의 그 이렇게 눌리는 소리는 나거든요. 나긴 나는데 그게 아 그냥 퍼즈의 특성이다라는 느낌이지. 야 이게 너무 눌리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괜찮습니다. 확실히 험버커 쓰는 사람이 적당한 그 선에서 타협을 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 들어봤어요 또. 네, 또 다. 지금 뭐 이 노브 두 개인 이펙터를 3시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네요. 할 게.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집평 드릴게요. 1808화 쉑터의 솔로 2 스페셜이었는데요. 쉑터 좀 기대해 주십시오. 뭐 6월 달에 더 좋은 그 막 서스테이너 달리고 좀 네. 메인 쉑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펑크 느낌이 신나게 났었는데요. 네. 어. 진짜 신나게 질주하기 좋은 기타네요. I believe I can flying dog 님. 네. I believe I can flying dog. 네. 네, 요즘 그린데이, 블링크 182, 썸 41 다들 컴백했던데. 어, 쉑터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린데이 쪽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초록날에 182번 썸 타는 소리. 어, 그린데이, 네. 썸41 뭐 네. 이렇게 다 섞고 블링크 18이 다 섞어서 네. 네. 초록날에 182번 썸 타는 소리. 어이 뭐 아주 그냥 훌륭한 한 장면. 아주 같은 타이밍에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섞어서 조합하시는 걸 잘하는 분이네요. 네,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까요? 한 줄평. 그 보나마사, 그 조 보나마사라는 기타리스트도 좀 그 연주 성향이 빈티지하지 좀 이렇게 우리 저 JP나 스티브 바이 쪽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메카니컬한 그런 머리가 있나봐요. 네네. 그 조 보나마사의 모습 같은 퍼즈 소리가 납니다. 네. 어... 잘생겼죠? 조 보나마사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독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퍼즈는 퍼즈가 조금 퍼즈도 부드러워. 네. 조 보나마사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좀 이렇게 독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코드 크고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조보나마사. 어, 저는 험버커에 어울리는 그런 퍼즈라서 이 퍼즈는 험하게 쓰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인데도 불구하고 좀 험하게 쓰셔도 네. 기술력이 그만큼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막 쓰셔도 됩니다. 네, 험버커에 잘 어울리는 기타 네. 어, 퍼즈 들어보셨고요.
점수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싸긴 비싸네요. 22,000원. 네, 소주 냉면 몇 대면? 7.5. 제가 7.0 준 이유는 7.5 드리려고 그랬는데 험버커엔 잘 어울리는데 또 싱글에는 별로야. 싱글에선 좀 다소 좀 둔한 예, 느낌? 예, 매가리가 없어요. 네, 다음 시간에 FFM6 밴드 오브 집시스 포즈 페이스 미니 디스토션인데요. 그 썬 타면서 했었죠? 지미 핸드릭스 3, 모델을. 예. 네, FFM3. 예. 네, 이건 이제 뭐 지미 핸드릭스 시그네처가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 그 사운드 그냥 그런 유의 사운드를 그냥 표방한 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전기 영화를 보니까 지미 핸드릭스 노래가 안 나와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참 독합디다 그 참 식구들 참. 그렇군요. 네. 그 저작권을 꽁꽁 싸매고 네. 쥐고 있군요. 반말리라는 분 있잖아요. 네네. 반말리 그 레게 황제. 네. 네. 아들이 200몇 명이래군요. 아, 그렇군요. 예. 전 세계에서 낳고 다니셨나봐요. 예, 200몇 명이 다 레게를 합니다. 야, 지구상에 레게의 씨를 뿌려놓고 예, 하셨군요. 레게의 네. 씨를 뿌려놓고 하셨다. 아, 그 아들들도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데 그게 지구상에 반말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같은 이름이.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지미 핸드릭스 그때 그 시절 사운드를 네. 들을 수 있는 퍼즈 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